네, 이렇게 앞으로 4년간 강원도를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8명이 확정됐는데요. 당선인들의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인구 35만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실천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위로하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의 SOC 사업을 포함한 규제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옳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초선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가 정말로 우리 중부권의 중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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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시민들께서 3선 의원을 뽑아주신 그 뜻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저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에 있는 산업들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또 원주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타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이라는 신임을 계속해서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성과로서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건 사업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수행해서 4개 군이 제도하게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이어서 세 번째 국회의원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아마도 우리 지역 산악권의 발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산악 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 앞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전국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도래되겠지만 우리 저희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선거 기간 중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드린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